이렇게 도림천에 나와 있는데요. 도림천은 어떤 하천인가요? 도림천은 관악산과 삼선산 그 계곡 사이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면서 조성된 하천인데, 이 하천이 신대방역을 지나 신정 일교에서 안양천으로 흘러드는 안양천의 지류입니다. 결국 안양천은 한강으로 흘러드는 강이기 때문에 한강의 최상류 지천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하천이 흘러내리면서 자연스럽게 퇴적물로 흘러내리다 보니까 목동 지역에 이 지역도 풀과 잡초가 잘 자라는 초지를 형성하는 인공적인 평야지대를 만든 하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림천은 지정학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하천이라고 할 수 있나요? 도림천은 원래 신림동에서 경유된 이름인데, 이쪽에 나무가 많아서 신림이었고 잡초가 많다 보니까 말과 소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장천이었습니다. 그 마장동과 살고지 다리 주변에 잡초가 많아서 말과 소를 키워서 마장동이라고 하는 명칭이 남아있듯이, 이것도 주변에 잡초가 많아서 말을 키워 마장천이었습니다. 이 마장천이 원래 시흥군 동면 신림리였던 그 지명을 이대로 다시 적용을 해서 도림동과 흘러내리는 신림동과의 경계를 해서 도림천이라고 하는 지명을 얻었습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에 이쪽 고시촌이 상당히 썰렁한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관악산과 연결된 그 지정학적인 운명 때문인지 다시 뉴욕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새로운 출발점의 도시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이미 대학촌 주변에 20억을 투자해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도전의 장소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림천을 따라서 만날 수 있는 명소가 있다면 몇 곳 소개해 주시죠. 도림천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도를 거쳐서 오는 방법이 있고, 여기 신림역 3번 출구를 거쳐서 오는 방법이 있는데, 3번 출구를 거쳐서 나오면 바로 저기에 트릭 아트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모션만 취하면은 실제로 행동하는 것 같은 재미있는 사진이 나오는 곳이 있고, 조금만 저 승리교까지 올라가면은 여기서 한 300m 전방입니다. 거기 개천에서 용나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승리교라고 하는 말과 참 어울리지요. 이쪽에서 고시 공부를 하면서 고시에 합격하면 승리를 한다. 그 승리를 하면은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도서관을 꾸몄습니다. 이 도림천을 주민이 찾는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복개천을 다시 걷어올리고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이 다시 살아나려면 관악산 주변에 내리는 빗물을 받아서 이 한강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그마한 골을 만들어서 물을 흘러내리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태 하천으로 복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림천이라는 명칭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대학촌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걸 고시촌이라고 했죠. 고시촌 주변에는 과거에 유신 독재에 맞섰던 민주화의 불길이 이 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5년도에 저곳에 관악 캠퍼스를 옮길 때 대모를 막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기지 않았느냐 하는 이론도 많았었습니다만은, 유신을 반대했던 그 젊은이들의 불길이 오공 독재까지 한거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일어나서 박종철 군이 바로 녹두거리에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박종철 군이 결국은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하며 죽는 그 도화선 역할을 하는, 민주화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거리가 바로 이 도림촌 주변입니다. 이리 도림촌을 찾을 때는 신림동이라고 한 단순한 지명보다는 이 민주화의 불길이 있었던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오시면 더 의미가 있는 답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